한강과 함께 노래 따라 부르기 극과 팔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제목처럼 극갓 팔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 삶을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사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표현할 때는 강하게 표현해주고 또 약하게 표현할 때는 좀 약하게 이렇게 표현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리듬감 그리고 강약 처리를 잘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비바람만 꼭 피어나 이런 느낌이죠. 자, 앞에서 반박을 쉬고 갑니다. 그래서 비바람, 이 비바에서 비에서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우리가 비바람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밖으로 뱉으면서 하세요. 반박은 끄덕여서 올릴 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비바람은 꽃 피어나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힘주고 비에서도 힘을 강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 여기 피에서도 힘을 한 번 더 주세요. 여기서 호흡을 쉬어서 들어있는 호흡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피에서 힘을 줘야만 이게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바람은 꽃 피어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피 여기서 힘을 주시고요. 난에서는 길게 빼면 안 됩니다. 피어난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 힘을 줘야만 브레이크가 밟아지겠죠. 그래서 이 한 박자는 분명히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어난 이렇게 그죠? 그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반박이죠. 반박 끄덕여서 올릴 때게 거친 인생아 이런 느낌. 어디서 강하게 표현해야 될까요? 거에서 강하게 표현해야 돼요. 거친 인생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강하게 표현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거친 인생아 이런 느낌. 여기서도 두 박자 심표가 있기 때문에 R을 갖다가 네 박자 쭉 빼줘버리면 안 돼요. 한 두 박자 정도만 빼주세요. 거친 인생아 이런 느낌. 음만 잡아서 두 박자 빼주세요. 이 두 박자는 리듬만 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이 정박 들어가죠. 세 박자에 세 개 쉬면 돼요. 팔자인 걸 어쩌노. 자,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이 안 높으니까. 대신해서 여기 반 쉬면은 분명히 숨을 쉬라는 건 아니지만 느낌을 끌어주고 가세요. 약간 잠시 멈춰주면서 하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호흡 마시고 뱉으면서 팔자인 걸 어쩌노. 저는 한 박자 탁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이것도 음을 길게 빼지 마세요. 팔자인 걸 늘어지잖아요 노래가, 그죠? 그 짧게 짧게 톡톡 우리 톡톡톡 쳐서 부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팔자인 걸 어쩌노. 톡톡 저는 쳐서 부르잖아. 빼질 않잖아요. 그리고 어쩌노 누 여기서도 많이 빼지 마세요. 세 박 네 박 정도만 빼주고 나머지 네 박자 심표는 쉬어주셔야 됩니다. 리듬을 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박. 여기 시작점에서 반박이 많네요. 꽃향기 물고 태어나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서도 꽃, 이것도 좀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꽃향기 이런 느낌이죠. 좀 강하게 표현해주고 태어난에서 더 강하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하려면은 배에다가 힘을 한 번 더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숨 쉴 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호흡을 쉬어서 여기서 꽃에서 강하게 팬 해주면서 폐에서 다시 한번 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강하게 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에서는 좀 던져볼까요? 던지듯이 노래하세요. 이 난을 던지듯이. 자, 잘 들어보세요. 한박. 꽃향기 물고 태어난 이런 느낌. 약간 던지듯이 이런 느낌이죠. 던지면서도 좀 아쉬운 그런 분위기? 느낌? 아쉬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봄날인 색을. 여기서는 어디가 강할까요? 봄이 강하겠죠. 마디가 바뀌면 첫박이 강해요. 특히 반박이 있으니까 더 강해요. 봄날인 생을 이런 느낌. 그리고 인생을에서 다시 한번 배에다가 힘을 주서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목이 조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뱉으면서 인생인 것을. 그죠? 저는 거슬에서 힘 한번 더 줬죠. 그러면서 을에서 힘을 주면서 음을 잡아가지고 쭉 빼다가 비브라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을 쭉 배를 밀어주면 돼요. 우리가 배를 쪼여준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박. 꽃향기 물고 태어난 봄날인 생을. 이런 느낌이죠. 또 반박. 불어 마라. 여기에서도 마라에서 음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배에다 힘 한번 더 주세요. 힘을 줘야만이 음이 플랫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러워 마라. 그죠? 힘도 주면서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마라에서도 브레이크를 좀 밟아주세요. 여기서 딱 멎어주세요. 멈춤. 그리고 다시 반박 내쉬고 다 같은 한 세상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서 숨을 쉬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박자가 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러워 마라. 부러워 마라. 이런 느낌이네요. 다 같은 한 세상. 네, 다시 한번 연결해볼게요, 제가요. 부러워 마라. 다 같은 한 세상. 이런 느낌이죠. 울창 한 가지. 여기에서도 좀 멈춰주세요. 브레이크 힘을 주세요. 힘을 주면은 이치가 딱 멈춰지겠죠. 굿브레이크가 되겠죠. 굿브레이크. 울창 한 가지 비바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잼 있죠.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브레이크 밟아주면 힘이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울창 한 가지 비바람에. 이런 느낌. 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비바람이니까 귀를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굿! 뿌리 뽑히고. 여기서는 그냥 희! 붙임 있죠? 여기 희에서만 조금 느낌을 강조해주세요. 쿵! 뿌리 뽑히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고! 세 박자 빼주면 되겠습니다. 고! 목나무. 여기서 우를 하나 넣어주세요. 꾸며져 있는 음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 이런 느낌이죠. 꽃 피듯. 자, 여기 세 박자. 그 다음에 고목나무. 여기에서 호흡을 쉬어서 꽃 피듯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한 호흡으로 여기까지 다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호흡이 짧으신 분들은 고목나무 여기서 쉬시면 되고, 호흡이 긴신 분들은 여기까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 무 여기에서 나에서 힘 한번 더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우자가 소리가 제대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고목나무 이런 느낌이죠. 꽃 피듯 이런 느낌으로. 그깟 팔자 무슨 소용.
여기에서도 자 붙잡이 있고 용에서 붙잡이 있죠. 여기에서도 자 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브레이크 밟으면 발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정지가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힘을 주세요. 또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세요. 용도 힘을 주고 그래야 브레이크가 밟아지니까. 급급발차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무슨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무슨 소용 이런 느낌이죠. 용자 의미도 그냥 소리를 들어서 들어주세요. 소리를 있단 말이냐. 여기 이시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있단 말이냐. 이냐에서 힘 한번 더 주면서 음을 잡아서 쭉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 이름 세자 걸고서 이거는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이름 우리가 이름 세자 걸고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름 세자에 우리 책임감이 달려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을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이름 세자 걸고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음이 조금 낮아지는 느낌이 드네. 다시 음 잡으면서 할게요. 무슨 소용 있단 말이냐. 이름 세자 걸고서 이런 느낌이에요. 많이 높죠. 그래서 호흡을 많이 마셔가지고 밖으로 뱉으면서 하세요. 세 박자. 자 음이 뒤에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힘을 줘요. 준 다음에 반박자 호흡을 쉬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자 음이도 좀 낮아졌네요. 이름 세자 걸고서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죠. 름 여기서 힘주고 그 다음에 숨쉬고 세자 세에서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세자 걸고서 고소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면서 음을 잡아서 쭉 빼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브라토 안 나오면요 음이 높으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쭉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박자 하나 둘 가는 길은 자 가는 길이 세 박자죠.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은에서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죠. 음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길은 이런 느낌이죠. 쿵 너의 몫이다. 여기서는 그다지 힘 많이 안 들어가요. 호흡만 마시고 밖으로 뱉어주세요. 너의 몫이다. 그죠? 다 해서 다시 한번 힘을 한번 주면서 음을 쭉 빼서 밀어주다가 비브라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도 노래가 좀 시원하네요. 네. 자, 오늘 제가 레슨 한 대로 여러분들 또 잘 따라 불러주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레슨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제가 콕콕 집어서 뭐 섬세하게 이렇게 잘 지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오시면은요. 제가 또 1대1 또 노래 전문 강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또 발성법, 자, 호흡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노래 통로를 제가 뻥 뚫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음치, 박치 분들도 좀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네. 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레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대1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전화 주세요. 오늘 배운 노래 함께 불러볼까요? 태어난 봄날인 것은 부러운 말
잘 같이 따라 불러주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남자 키로 제가 맞춰놓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